지방 소멸 위기 지역인 의성군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 기반 등을 두루 갖춰서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는 게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프로젝트인데요. 3년 차례 맞아 스마트 농부로 지역에 뿌리 내리는 도시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 전곡면의 한 스마트팜 단지. 34살 오동혁 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2,500제곱미터가 넘는 재배단지를 훑으며 능숙하게 딸기를 수확하고 포장합니다. 베테랑 농부 같지만 그는 창농한 지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대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에 청년 농업인 일기로 2년간 실습 교육을 받았고 이제 막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일할 때보다 수입도 너댓배가량 늘었습니다. 몇 주 뒤면 둘째 아이를 맡게 되는 오동혁 씨. 이제 어엿한 의성군 주민입니다. 자신감이 붙어 창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이 함께 의성군에 정착하여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의성군은 2019년 50명, 지난해 33명의 외지 청년들을 모집해 지역에 정착할 스마트 농부로 키우고 있습니다. 1년에서 최대 3년간 지역의 선배 농부들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이론 교육부터 이제 생산 기술, 또한 유통, 그리고 가공 기술 모든 것을 이제 여기서 배워서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교육 기간 동안 청년들에겐 실습비로 월 200만 원이 지원되고 숙소도 제공됩니다. 실습 청년들의 숙소인 이곳 컨테이너 하우스를 올해 19동으로 증축해 도시 청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예정입니다. 창농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많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2억 원의 창농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면서 많은 청년들이 창농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정년 퇴임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창농을 해가지고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같이 이제 영농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생 8명이 의성군 곳곳에서 창농에 정착했습니다. 의성군은 올해 23명을 비롯해 내년까지 50명의 청년 창농을 이끄는 한편 창농한 농가에 판로 개척 등을 꾸준히 지원해 항구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목표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